이리 오너라 업고 날자. 고고 정식이 돌아왔습니다. 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컨셉 뭐예요? 아, 그 눈치 하나도 없네요. 딱 봐도 사국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예, 오늘 아, 한바가지 입고 봄 날씨이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고님들, 저는 전 못해요. 겁나 멋있지 않아요? 아, 저기 오늘 어디로 가면 좋아요? 오늘 전라북도 남원에 왔는데, 남원 하면 춘향이고 춘향하면 남원이거든요. 춘향단 아세요? 제, 네, 알죠? 춘향단 아이가. 예. 그래서 오늘 정식이가 아니라 오늘은 몸룡이가 돼가지고. 오, 제가 남자 주인공이 돼버렸네요. 아니, 내 반척이 여기 있다는 게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뭘 기다려요? 바로 만화로 가야죠. 아유, 여러분, 나 불어난 오늘 남자 주인공이 돼버렸으니까 오늘 고고 정식! 바로 간바람처럼 아름답게 타겠습니다. 고고 정식! 고고 싱! 렛츠 고! 아, 그냥 변하게. 아, 겁나 덥잖아요. 변하게 넣으면 안 돼요? 아, 친하게 찾으셔야 또 운명이잖아요. 딱 세 장만 찍는 거예요, 오늘? 또 이상 없어요? 네. 그러면 네, 첫 번째 장소 한번 네, 공유해 주세요. 준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누가 그랬어요? 빨리 구하러 가야 돼. 아니 왜 여기 있어요? 악이 누구죠? 지금 나쁜 사람한테 잡혀 있어요. 이 나쁜 사람 누구죠? 변사터? 이 쓰레기 같은 놈 어디 있어요? 고고님! 빨리! 우리 준영이 구하러 가야 돼요! 준영아! 간다! 어디 있니? 오늘 봄 아니고 약간 여름 같은 느낌이네. 아니 근데 아, 준영이 아, 이 모습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어디 있니? 준영아! 살려드릴게요! 이게 좀 어떻게 해봐야 도와주세요! 어? 저기 누구 불러야죠? 그 파이어워크 저방 놈들 그 사람들이 내가 보내드릴게요. 핸드폰 빨리 주세요! 근데 뭐 여기서 일단 사진 한번 찍으시면 인정해요. 정신 나갔어요? 준영이 이런 거 있는데 먼저 셀카 찍어가고? 알겠어요. 준영아 좀만 있어. 좀 더 버텨봐요. 자, 준영아 미소 치세요. 빨리 가요. 이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갇혀 있잖아요. 근데 준영이 구해주려면 네. 자원급제를 해야 돼요. 능력이가. 네? 뭐 해야 돼요? 자원급제 아세요? 아니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뭐죠 이거? 장원 급제. 그것도 참 고시기한 어려운 천문 용어인가 봐요. 네, 그럼 구구님 이 금 같은 말 한번 찾아 볼까요? 가자, let's go. 춘향아, 이따가 봬요. 저거 칩 왜 머리카락이 있는 거죠? 내 머리색이랑 똑같잖아요, 노란색. 저거 무슨 집이죠? 조가집? 조가집은 아니고? 내 조카가 거기서 사는 거 아니지? 봐봐, 아우. 자, 이 흘려 내려오는 이 벚꽃잎들. 야, 춘향만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요. 우후! 마이 페라리! 마이 자동차! 뭐라 해야 되지? 내 친구도 이름 있네? 자. 네, 한번 달려볼까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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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자, 어디로 가면 돼요? 변사터한테 가야 돼. 예, 잘 들었지? 너 내비 알아서 찍고 가. 가자! 임마! 자동차 허세샷 뭐 이런 것도 찍으세요? 저 차 없어요. 저 BMW 타요. 뭔지 아세요? 버스 메트로 워킹.
환경 좀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는 놈입니다. 자, 오, 오, 여기 아니에요? 어, 준영이 왜 이렇게 구멍 당하고 있어요? 그 굵직하잖아요. 피가 나요. 물티슈로 닦아야 돼요. 어디 있죠? 올라가야 돼요? 야, 아, 진짜 오늘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 등산까지 하네. 아, 어서 고고님 따라오세요. 가자. 아유, 준영아, 피도 나는데 어떡하니? 아, 물티슈 좀 딱. 와, 아, 겁나 힘들어. 준영아! 이놈! 이리 와요! 나 준영한테 뭐 했어? 어? 이 나쁜 놈! 준영아! 안 돼! 꺼져! 네 나쁜 녀석! 아, 피가 났어! 아, 준영아! 준영아, 근데 잠깐 있어! 나 할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만해, 멈춰! 아, 갬통사도로 한번 가볼까요? 약간 좀 멋있게? 아, 그치, 그치. 눈 밑으로? 그렇지, 나도 이렇게. 성공하셨고 밥 바로 먹으라고. 에이, 봉치지 마세요. 진짜. 맨날 뭐 밥 먹기 전에 무슨 미신도 먹여주고 오늘 그냥 그대로 미신 없이 뭐 퀴즈 없이 네. 잘 사용하겠죠? 아. 저는 한국 사람처럼 얼추는 아닙니다. 겁나 더워도 따뜻한 커피는 무조건 마셔요. 네, 근데 이제 다 촬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카메라 세팅 또 왜 했죠? 아직 촬영 안 끝났고요. 저희 해야 될 때까지 나왔어요. 지금 카페에서 바느질 검색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오늘 바느질 로고를 만들어 볼게요. 바느질? 아니 그거 잘못되면 피가 나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이 귀한 몸 제가 귀한 분 이건 까먹으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컵 텀블러 홀더를 만들 거예요. 제가 그거 만든다고요? 네, 아니, 이거 보세요. 만드실 거예요. 홈쇼핑에서 나오는 제품 아니에요? 자, 홈쇼핑 합니다. 하나씩 에, 10만 원입니다. 자, 바느질 시작할게요. 아, 치르면 어떡해? 밴드 있어요? 밴드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네. 그 밑에서 위로? 네. 처음에 위에서 이렇게 먼저 보이는 데서 시작하셔도 돼요. 보이는 데? 아니, 상관없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바늘을. 그 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손에 맞춰서. 오, 됐어요. 여기도 해도 돼요? 네. 오, 난 이런 거 이제 아마 내 진지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난 이런 거 할 때마다 되게 진지해져요. 죄송합니다. 오, 네. 어, 겁나 세, 이놈. 쭉 빼세요. 쭉 빼요? 네. 오, 쭉쭉쭉쭉 실이 들어간다. 오, 이렇게 맞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하는 외국놈 좋은 모습이죠? 처음 봤어요. 하. 어우, 좋아. 아, 이거 이제. 네. 자,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요. 자랑스러워요. 살짝 이 손가락이 뭐라 그래요? 검지? 아, 잘 되게 아픈데 위생한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그쵸? 네.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빨대? 쑥 들어가고 빨대? 아니어도 키체인 막 같은 거 하면 돼요. 매달리게 하면 돼요. 그쵸? 네. 야, 실용적 이거 너무 좋은지? 자,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아이스로.
아, 너무 좋아. 아우. 야, 이게 날씨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추운 날씨에는 남원까지 내려왔는데 아니 어디 가든 너무 좋았어요. 날씨부터 창수까지 딱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한국 역사 춘향에 대해도 배우면서 진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남원에 오시게 되면은 꼭 춘향 테마파크도 들리고 여기 이 소인 카페 와갖고 커피만 드시지 마시고 이번 체험도 친구, 가족이나 애인이랑 함께 해보세요. 진짜 죽여줘요. 엄청난 기념품도 직접 만들고 가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개이득 아시겠어요? 고고 정식! 고고 정식 먹으러 가자! 여러분 유바 다음 에피소드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요! 바이바이!